8월 마지막 주입니다. 교회선이 오는 2024년 다시 달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. 경기도와 고양시, 의정부시, 양주시,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가 협약을 맺고 해당 사업 추진에 들어갑니다. 고양 능곡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까지 총 32.1km 구간을 동서로 있는 교외선 운행을 적게 재개할 수 있도록 각 기간별 역할을 수행합니다. 정차역은 의정부, 송추, 장흥, 일령, 원릉, 대곡 6곳입니다.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7월 수출액이 올해 최고치인 1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%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.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기는 등 어려운 통상 환경에서도 수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 점유율 7위를 차지하는 반도체 장비 기업 세메스가 경기도 용인의 연구개발 시설을 조성합니다. 이번 주 관련 협약식이 있었습니다. 협약에 따라 세메스는 2024년 말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일원에 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, 건축 연면적 16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용인 R&D 센터를 만들 계획입니다. 경기도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, 이른바 소부장 기업 지원에 나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실제 일본 역수출이 개시되는 등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입니다. 나아가 경기도는 중장기 정책을 발표하고 육성 계획 추진을 지속할 뜻을 확실히 했습니다. 경기도민 5명 중 1명은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 이상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기도는 23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이 275만 2,730명,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636만 9,86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일반 음식점의 불법 영업 행위를 수사했습니다. 8월 2일부터 닷새에 걸쳐 경기 지역 13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수사했는데 6개 업소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습니다. 경기도는 4단계 거리 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